골대한테! 형우가 발 더 위로 올려, 발 더 위로 올려. 그렇지, 골반 완전 틀어놓고. 오, 자세 좋다. 너 그 리스트만 오른쪽만 있어. 둘 다 리스트. 자, 유전자를 물려받았을 것인지. 자, 과연 정윤호 선수가 진짜 본인의 공약대로 탑놀로 갈 것인지. 그것도 궁금해요. 야, 이거 머리를 좀 혼란시켜놨어요. 손목. 그대로 움직이지 마. 그대로. 고! 파울, 파울. 잘했어. 많이 유리했었는데. 잘했어. 탑롤로 간다요? 탑롤을 시도했다가 말린 것으로 봤어요. 탑롤을 말한 대로 시도했다가 말렸다. 잘했어. 오, 체급차가 있어 보였는데. 와, 핏줄이 무섭다, 진짜. 지금 정윤호 선수가 자세를 바꾼 걸로 봐요. 같은 작전이에요. 예. 같은 작전. 아, 얘도 훅으로 들어간다. 양 선수가 지금 같은 전략을 할 것 같은데. 이제 힘의 대결로 갑니다. 팔꿈치 안쪽으로 밀어놓고. 팔꿈치 안가라. 손목. 서울대 할때! 자, 리스트. 그대로. 레디. 고! 와. 양 선수 엘보 파울을 할 수 있고 정윤호 선수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훅으로 들어간 걸로 훅으로 둘 다 훅이죠. 네. 훅과 훅의 대결에서 예. 정윤호 선수가 팔꿈치가 약간 밀리면서 지금 한번 엘보 파울을 또 가져갑니다. 진짜 세다. 이제 단판 승부기 때문에 양 선수 모두 파울 하나씩이라면 정말 끝장전이거든요. 엘보가 상대 지금 엘보 파울 하나 있어. 대박이야, 대박이야. 그대로 리스트. 명경기 맞네. 와. 돼지고기 얘네가 뺄 것 같잖아. 잘했어. 아, 멋있었어. 잘했어. 아, 감사합니다. 사실 그게 심리전이라기보단 정말 탑롤로 할 거여서 탑롤로 솔직하게 말을 한 거였는데 아, 이분 손목이 너무 세다. 아, 큰일 났다. 바로 전략을 훅으로 추정을 하고 더 수월하게 경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소영욱 선수님 덕분에 재밌는 경기 그리고 또 멋있는 경기 만들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